아, 대한민국도 북한의 저 300만 조선소년단처럼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방탄소년단이 있구나. 지금 백두산. 어우. 백두산 보고 싶어요. 북한 쪽에. 백두산. 아, 네. 저도. So now you've experienced both countries, right? So what do you think South Koreans will like about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will like about South Korea?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언어의 최초 창시자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건 요거는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안 배웠다라고 하니까 한글을 김일성이 창시한 걸로 이렇게 하고 야 북한에서는 세종대왕님이 그 한글을 만들다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김일성이 마저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영실도 가르치는 게 북한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갈라 똥갈라리 딱 이러던데.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좀 미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탈북민들이 여기 있다가 이런 것도 좀잘 배워서 우리는 평생을 배워가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 정말 영원히 이게 후대에게 이거를 우리가 또 전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책임적으로 요거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세종대왕님, 예, 뭐 이제 경주 첨성대라던가 백마강 쪽에 이 백제 시대 때 이런 것들, 가야 시대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만약에 이제 북한에 간다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는 조선 시대의 좀 고궁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그게 개성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름들이 막 연릉 막 대룡 무슨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연릉이라는 게 연달아 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누구 릉인지 몰라. 왕릉이에요, 분명하게는. 옛날 그 노비 제도나 아니면 이렇게 신분 제도에 그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계급이 존재하고. 네네네. 여기 봉분이 이렇게 낮은데 그런 사람의 무덤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리 장군의 무덤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또 훌륭하게 보존이 되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그 봉분에 이름 없는 저 왕릉들을 함께 가서 역사적 차원에서 좀 복원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개성 지역을 좀 전수조사, 전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평양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세계 4대 기적을 창조한 뭐 이제 아, 4대 문명. 예, 4대 문명의 시작. 저는 5대 문명인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왜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검은 모루 유적에 대해서 말하고 평양의 상원 지역에 가게 되면 상원구라고 거기에 가면 이제 검은 모루 이게 막 나와요. 돌독기라던가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수천 년 역사가 아니고 그건 수만 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막 이런 것도 북한에서 있다고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의 역사적인 것들을 고수하고 전통적으로 계속 전해 내려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남북이 합쳐졌을 때좀더 전폭적으로 정확하게 요거를 좀 파고들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역들, 네, 백두산, 우리 2,750m의 그런 사실 장백산이라고 하고 있는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과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은 완전 달라요. 아름답습니다. 북한에서 보는 게 훨씬 더. 네, 그래서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도 7가지 보석이 묻혀 있는 이런 곳들. 금강산에 가게 되면 외금강과 해금강, 뭐 내금강 막 이런 것들이 있듯이 칠보산 역시 해칠보, 내칠보, 외칠보 등등으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곳에 아직도 역사적인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또한 묘향산이라고 묘향산, 묘한 향기가 난다. 네.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보현사라던가 대웅전이라던가 이런 역사 유적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묘향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친선전란관이라고 하고 있는 김일성의 업적만 이제 세계 여러 나라 각국에서 돌아온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뭐 김일성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수령의 업적을 찬성하는 용도로만 있지 역사적인 것은 그거에 좀더 많이 가려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현사가 왜 있게 됐는지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수조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 요즘에 K-팝도 인기 많잖아요. 솔직히 같은 K니까 북한에서 북한 출신 분들도 아이돌이 안 된다는 법은 없을 텐데 그러면 연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새터민 분이 아이돌로 데뷔하시면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K-POP 같은 거 소녀시대도 다 나와서 봤어요. 유명했죠. 어쩌면 저렇게 세련됐을까. 사실 북한에서 알고 있는 남조선 여성들은 이렇게 아리따굽질 않습니다. 예, 좀 남쪽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지 못하대요. 두 번째로 그렇게 이쁘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인정하십니까? 저 인정을 안 한다고. 인정 안 해요. 네. 나는 조선소련단에 입단하면서 이렇게 그 들어갈 때 입문할 때 그거를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오게 되면 그 300만 소년단이 탱크도 만들고 막 이제 설맞이 모임 때도 아이돌 못지않게 하고 그 집단 체조 알이랑 힘만 그 알이랑 할 때요. 저희도 이제 들어갔댔어요. 자바라 배경대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민족의 태양 하면서 그립이 여기 쫙 있었다 없었다 하잖아. 쫙쫙펴져요. 그게 10만 명이에요. 그 객석에 있는 이렇게 쫙 펴게 되면 일장 하게 되면 여기서 탁 내려요. 그럼 이걸 딱 펼쳐야 돼요. 오. 이래가지고 그 10만 명이 그걸 맨날 맞추거든요. 솔직히 봤을 때는 아이돌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냥 그냥 요즘에 그 아이돌 그룹들 안에서 그냥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까만 그래 똑같은 그냥 북한 사람도 키우면 그 북한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북한에서는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들의 말로 하는데. 그래요? 네, 배신자예요, 저는. 혁명의 배신자들, 이거. 그 배신자를 남조선에서 같이 저렇게 같은 무대에서 와줘. 한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야, 이 사람들 이거 얼마나 부럽게 보겠습니까? 듣고 봤지요? 네. 참만해. 왜요? 적들의 모략 책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동을 한답니다. 또 이제 안기부가 주도를 해서 하는 줄 알아요, 또. 이렇게 자유롭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통일 교육이 필요해요. 아니 근데 아이돌들은 그렇게 자유 없지. 아이돌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저거 나도 안기고 저거 똥이고 그러는 줄 알았다니까. 아이돌 자유분 가죠. 내가 와서 느끼니까 그런 거고.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 그 아이돌들도 있잖아요. 자유분방하지만 국가라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다 내재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국가가 있길래 국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가지고 세상에 불어먹는 이 사회주의 내조국에서 우리 꽃봉오리들 방탄소년단 같은 청소년단도 꽃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저도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합니다. 저는 너무 오늘 값진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TT는 어땠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Like I learned a lot and I really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백두산. 백두산 보고 싶어요. 북한 쪽에. 네. 네, 그날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94년도에 한번 놓쳤다고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기회가 언제 올지 그 기회를 기다리고 마중가며 준비하고 있다가 다 같이 백두산으로 손목 잡고 관광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Did you guys all have a good time? Today we learned a lot, especially about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tourism. I hope you also learned a lot because I have had a very, very, very interesting and educational time. What about you, Sonny?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현희 강사님 통해서 이제 남북한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많이 비교해서 못 들었던 것도 많이 들을 수 있던 기회라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가 안타깝게도 오늘 촬영이 마지막 팟캐스트 시즌 1 촬영이에요. Yes.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시즌 2로 들어올 테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Yeah. So this might be the end of season 1, but see you in season 2. Till next time. Bye. Bye. Bye.